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멜라토닌도 분비가 떨어지게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나이 들수록 밤잠이 줄어든다고 그렇지. 막 고민이신 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뇌 손과선이 나이가 들수록 퇴화를 해요. 그러면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연령별로 그래프를 보면요. 예. 20대까지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. 예. 30대가 되면 절반밖에 안 나와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20대의 20% 정도밖에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. 아니, 50대 지금 몸에서 아니, 50대 아니에요. 40대. 저쪽 50대. 뭐 이러세요?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멜라토닌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던데요.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면장애 진료 환자가 무려 57만 명. 와.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환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제 주위에도 진짜 잠 못 자서 괴롭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네. 많거든요. 예. 그러니까. 앞서 멜라토닌이 청춘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이 멜라토닌이 잠을 잘 자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?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기능이긴 하지만 항암, 항산화, 그다음에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생기기 쉬운 게 이제 암이 발생하기 쉽거든요. 예. 근데 이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외국에서는 암 환자한테 멜라토닌을 같이 치료도 한다고 합니다.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. 네.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일을 하면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여성분들이 야간 작업을 하실 때 유방암 발생 확률이 무려 50%. 예? 50%. 예?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밤에 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밤에 음주 좀 줄이고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밤에 좀 주무세요. 네. 밤에 일을 하실 때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. 이게 멜라토닌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이게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. 어머나.